동해남부선 패선부지 미포에서 송정까지 달리는 해운대 해변열차가 개통 이틀 만에 탈선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변열차 바퀴가 선로에서 이탈했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 15명이 대피했습니다. 사업자는 크레인을 이용해 선로를 이탈한 열차를 이동시키고 정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선로 전환기에 조작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9일 개통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